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리컬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좀 가져왔습니다.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내비게이터를 N으로 표시하고 고스루를 G, 프린트 이하는 P, 얘는 E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N, G, P, E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얘가 이제 내비게이션이고 고스루고 그다음에 프린트고 익스팬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을 했죠. 그죠? 전달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지금의 디렉토리가 요것만 아규먼트를 전달한 거예요. 그죠? 요것만 아규먼트를 전달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은 여기에 리턴 됩니다. 여기 리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요 리턴 되는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스루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루가 전달받아서 여기서 지금도 하나니까 이제 하나만 지금 전달된 상황이죠. 그래서 컨텐츠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 내비게이트에 또다시 전달되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지금 하나 있던 거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로 해서 프린트 내비게이트로 전달하는데 얘가 디렉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NGP까지는 같은 게 그냥 그대로 쪼롬이 같은 데이터가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토스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익스팬드에게 전달을 됐는데 여기서 익스팬드 전달될 때는 이게 이렇게 확장되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렇게 처음 세 단계는 얘가 그냥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처음에 이게 들어왔죠. 이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 펑션에 전달되고 이게 또그 다음 펑션에 전달되었는데 익스펜드 펑션에 전달될 때는 요런 형태로 전달되는 거죠. 쫙 늘어났어. 그죠? 하나가 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서 전달됩니다. 그게 요 단계예요. 여기 있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하나가 하나로 전달되고 또 하나로 전달되었다가 여기서 프린트 앤 내비게이트에서 여기서는 10개, 한 20개가 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20개로 전달된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 하나만 딱 빼내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자기를 호출했잖아요. 이게 리컬시브죠. 그죠? 리컬시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컬시브 뱅글뱅글뱅글 이 펑션이 바로 리컬시브 펑션이에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쑥 돌아서 결국은 이제 여기 전달되었던 모든 20개 남짓한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 요걸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리컬시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은 요렇게 하나하나하나 전달된 게 익스펜션에서는 여러 개 전달되었죠? 요걸 이제 밑에 한층더 내려갔으니까 두 번째 세컨드 디렉토리, 세컨드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 그죠? 근데 세컨드 레이어리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리컬시브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돌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형식이 된 거죠. 이런 형식. 세컨드 디렉토리,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디렉토리.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잖아. 이런 게 여러 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위에 있는 요것들이 다 요런 형식으로 쫙 바뀌어서 쭉 나열되는 거예요. 개수는 얘 개수와 같죠? 그죠? 지금 이게 다섯 개로 과장합시다. 다섯 개로 과장하면 요런 게 다섯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만들어진 게요 형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리컬시브로 끝나버리면은 간단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렇게, expand dir 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까지는 이것까지는 리컬시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게 이 결과가 이 결과물이 여기서 요렇게 해서 고스루의 아규먼트로 전달된단 말이죠. 고스루는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스루와 프린트 앤 내비게이트 이두 개가 합쳐서 또 다른 리컬전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리컬전의 리컬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시 고스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서
얘는 또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밑에서 또 리컬전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고 이런 게 뭐 서너 개 나왔다고 합시다. 나왔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것도 고스로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세 번째 것도 고스로 올라가서 또다시 프린트를 거쳐서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요걸 딱 시작점을 통일시켜 놓죠. 그리고 네 번째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숫자는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거는 하나만 달랑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리셋에 대해서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종착점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종착점이 아니라 그러면 그 디렉토리 속에 또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또다시 이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이 다시 또 G 단계로 올라가서 또 여기에 반복이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리컬전이 두 번 발생합니다. 여기서 리컬전이 있고 그죠? 이 리컬전 된 것이 고스루로 여기 이걸 통해서 고스루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고스루에서 또다시 리컬전에서 또 리턴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드는 매출 안 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수시로 턴날 때마다 이 있는 코드를 들리다 보면서 이 코드 내용이 아주 정말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셔야 돼요.